환상의 섬을 찾아 세이셸의 바다를 누빈 지난 시간. 세이셸 최대의 매력은 역시 순수하고 친절한 세이셸 사람들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 생태의 섬. 이제 저는 세이셸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시초가 된 세이셸 최초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많은 이들을 매혹시키는 천혜의 자연환경, 생명력 넘치는 바다의 풍요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세이셸 사람들. 유쾌하면서도 활기찬 그들의 삶도 가까이서 만납니다. 종교와 인종, 피부색을 뛰어넘어 다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존의 비밀이 곧 베일을 벗습니다. 세이셸 최대의 섬, 마에서도 고지대의 산, 몬블랑으로 먼저 떠납니다.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단지 산이 좋아서라거나 함께 걷는 이와의 소중한 인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산을 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와. 한 점의 방해물도 없이 탁 트인 고원의 풍경. 해발 667m, 세이셸 사람들이 즐겨 오른다는 산 몬블랑. 세이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곳에 와서 내려다 보니까 이 마해섬의 서쪽 해변의 반 이상을 이 한눈에 이 장소에서 볼 수가 있네요. 와, 장관입니다. 마해섬 북서쪽에 우뚝 솟은 채 그 밑으로 코발트빛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울창한 정글을 펼쳐 보입니다. 한 시간 남짓한 등산치고 그 보상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해발 900m가 넘는 세이셸 최고의 봉우리 몬 세이셸로아가 그 거대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진에 담기기도 쉽지 않은 뭐 그런 곳이네요. 와, 산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 바다. 와, 바다 색깔이 저렇게,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불과 25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섬. 그 덕분에 이 섬은 1억 5천만 년 전 태초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고, 당시 인도양을 건너 이 땅을 처음 밟은 사람들에게 세이셸은 인도양에 숨어있던 낙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50년, 세이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 삶을 가까이 들어가 지켜볼 장소로 세이셸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수도 빅토리아만한 곳도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도로 알려진 빅토리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세워질 당시 정착민들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건 면적이 가장 컸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세이셸이 작은 나라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를 주는 곳,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빨간 날을 제외하고 매일 문을 여는 이 시장은 1840년 세이셸에서 최초로 문을 연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각종 향신료, 채소, 과일, 공예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이곳 시장에서 단연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싱싱한 열대의 생선들이 잔뜩 진열된 어물전입니다. 참치. 아침 일찍 왔는데도 이미 생선들이 많이 팔려나갔대요. 그 레스토랑에서들은 이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야 되니까 큰 물고기들은 이미 다 나갔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일반 사람들도 여기 와서 많이 사고 있어요. 판매되는 모든 생선은 섬 인근에서 당일 잡아온 것들. 그 말인즉 오늘 다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Did you sell a lot today? Already? No. A little. Similar. 판매를 기다리는 생선 중 유독 눈에 띄는 생선이 있습니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fish here. Ah, here. Red snapper. This is just normal. Normally, the bigger one we sell 100 rupees per kilo. Per kilo. Wow. 겉은 빨개도 살은 흰색으로 맛이 좋아 비싸도 인기가 많다는 빨간 퉁돔입니다. 그렇게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그때입니다. 웬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생선이 진열된 좌판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집어먹는 녀석들은 백록과의 황로인데요. 심지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내쫓기는커녕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They are friends, our friends. I see, very helpful. Yeah, helpful. Ah, good cleaner. What do you call normally about this white bird? What do you call? Madame Paton Frio. Madame Paton Frio. Madame means lady. Yes. And Madame Paton. It's white. Ah. 가만 보니 녀석들은 생선은 건드리지 않고 모여든 파리를 먹거나 손질로 나오는 내장을 기특하게도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선 정겨움을 넘어 훈훈함마저 느껴집니다. 새들도 좋고 뭐 생선도 좋지만 사람들이 더 감동적인 게 제가 어떻게 잡냐고 물어봤더니 그물을 치지 않고 낚시로만 잡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곳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들도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면 굳이 자연까지 훼손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네요. 이들의 자연도 정말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규모는 작아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셸린 클라크 재래시장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제가 찾아가는 곳은 세이셸 사람들의 더욱 생생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무대가 되는 인도양의 망망대해로 향하는 마에섬 서부의 한 바닷가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현지인 선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파도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되겠죠. 웬걸 섬에서 멀어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배의 흔들림도 점점 심해집니다. 네, 지금 워낙 다니는 동안 파도가 세서 좀 걱정이지만 가면은 시대로 가면 훨씬 더 단단해질 거랍니다. 네, 고기를 잡을 때는 단단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기미가 보이는 듯 싶더니 선장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So the fishing gonna start here. I'm going to set the rods for you. How many kilometers from Mahé? Okay. We covered 8 kilometers and we're going on one fishing ground another 6 kilometers. Uh-huh. But we fish on the way. Uh-huh. You might catch on the way going to the place. Okay. 얘기를 마친 선장님이 곧바로 미끼를 준비하는데요. 미끼는 실제의 먹잇감이 아닌 가상의 미끼를 사용합니다. Like a secret. Secret. 어우, 낚싯바늘이 굉장히 커요. 얘 걸리면은 도망가지 못하겠는데요. 어? On the cliff like this? Yeah, pretty cool. When you put it in the water, okay? The reel. And on the side, you got a small button for the alarm. Here. Uh-huh. Because like this, no noise. Like this, alarm. Alarm. Okay? There's fish, alarm. Yeah. When there's fish, alarm go off. Good. 세이셸의 앞바다는 광대한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어 낚시하기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게 일이네요. 아. 인도양 한복판에 떠 있는 세이셸은 115개의 섬을 다 합쳐봐야 제주도보다 작은 육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들이 촘촘하게 모여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해는 우리나라의 14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이셸의 바다는 문어, 홍동, 참치 등 수많은 어종의 보고로 알려져 있죠.